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 동부 쪽은 처음이에요. 서부한 동부 쪽을 다니다 보니까 근데 에덴이라고 오는 시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항상 에덴스를 지내는데 뮤레트스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없을 수 있어요. 지금 자, 감사하고요.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희 지금 많은 선배님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또 참여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왔습니다. 그리고 뉴욕이라는 것을 알려고 왔는데 참 사람 사는 데가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한국에도 자주 오시죠? 한국이 더 크게 깨끗하고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매달아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오니까 한국에 대한 사랑이 더 부족해서 나고 제가 1년에 한국에 사품 나가는 한 달 두 달밖에 안 돼요. 요즘 계속 돌아가니까 또 아이들도 재수라고 저 외국인이 안 있고 근데 해외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오실을 다니면서 자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한국인이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걸 새삼 느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.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언제든지 몇 번 처음 왔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뉴욕을 경험해서 좀 올라가려고 말씀하십니까? 자, 현재 불러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. 저한테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돈을 줬으면 알았을 거예요. 저는 돈 주는데 안 갑니다.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곳 돈이 필요치 않은 거, 또 돈이 필요한 거, 누굴 부를 때. 근데 저를 불러주시면은, 저는 그런 데는 항상 찾아다니니까, 어디든 제가 찾아다니겠습니다. 여기에서도, 장애인들이라든가, 소외계층이라든가, 이런 쪽에, 활동하시는데,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, 제가 가비로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청취를 꺼주시기를 바라고요. 하지만 너무 흐뭇합니다. 이렇게 성문제 정이 넘쳐 흐르고 또 저한테도 그런 것들 넘쳐서 저한테까지 조금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행복한데 여러분들 더 없이 행복한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